힐디오 최고? 최고! 킥킹 받는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PC방 코스프레 이벤트를 하는 날입니다.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진행하였고 또 숨은 뒷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년 전 제 방송에 코스어 야살님을 초대석으로 모신 적이 있는데요. 그날 방송이 끝난 후 오버워치 영웅 코스프레 이야기를 하다가 키리코 코스프레를 해볼까요? 라는 아주 작은 한마디가 스노우볼을 굴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코스프레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우선은 메이크업을 받고 프로필 촬영을 하러 성동구에 있는 스튜디오를 향했는데요. 오늘 일정은 프로필 촬영부터 PC방 이벤트 그리고 오버워치 스트리머 40명이 모이는 파티까지 상상만 해도 이불에 눕고 싶은 일정인데요. 메이크업은 전문 코스어 야살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코스프레 메이크업은 일반 메이크업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메이크업이 끝나자 시시미가 와서 메이크업을 받게 됐는데요. 달걀 귀신 같아. 너 더 똑같아. 아, 난 잘 어울리는데? 뭔 소리야. 모이라의 양쪽 눈알 렌즈를 박았습니다. 어, 개징그러워. 하필 이날 오버워치 2 더 빠른 대전 패치가 있던 날이라 밤새 편집을 하고 나왔는데요. 못한 편집을 마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이크업이 끝나고 준비한 의상을 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스튜디오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키리코, 시시미는 모이라 코스프레를 준비했는데요. 진짜 비주얼이 폭력적이네요. 절망적인 투샷이다. 뭘 봐.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옷을 입는 과정도 서포터분의 도움 없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늠름해. 전 좀 미안한데 극혐인데? 본인이 이쁘다 생각하시나요? 어? 너무 괜찮은데? 이런 여자 있으면 사귈 듯? 어 진짜 예뻐. 짜증나. 인기 투표하면 유현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키리코가 적벌. 더러워 씨. 제 시험캠 들고 뭐하고 계신 걸까요? 참고로 교복 디바 코스프레를 하는 도망초님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가 된 저부터 프로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뭔가 영상만 찍다가 사진을 찍으려니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푸나이 한번 돌려봐. 푸나이를 던지는 게 아니라 먹을 것 같이 생겼네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기분 나빠. 무슨 캐릭터 코스프레 하시는 거죠? 어, 너무 졸렬해 보인다. 배 힘 풀어봐. 여기서 보니까 꽃 튀긴데 어떡해? 아 그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라이프이버 코스프레를 하는 우기익님입니다. 오, 어, 부러진 소리 났다. 아 불도 나왔어요? 돈에 돈해주세요. 동양하러 오셨는데? 어, 찍어주세요. 저런 거 자꾸 찍어주지 말라. 버릇 나빠. 오케이, 뭐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키미 카페 실세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죠? 찍지 마세요. 라이프이버가 왔어요. 생명은 생명을 보호해요. 아 잠깐만. 양사하이. 무슨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는 거죠? 디바입니다. 검은 양이 디바 코스프레를 하는 드러머 수빈님입니다. 아빠는 없나요? 지만 봐야 되나요? 눈을 아주 예술을 예술 옆에서 열받게 하잖아요. 경쟁에서 만나면 개빡. 와 야 비호감 비호감. 진짜. 와. 힐디오 최고? 최고. 킹 받는다 와. 근데 이건 겨드랑이 냄새나요. 땀났어요? 비율 좋게 좀 들어봐요. 이렇게 아저씨처럼 들어. 아나 살이 상당히 뽀얗시네요. 어머 애들 보는 어. 거야. 아나 코스프레를 하는 일루전님입니다. 바지 펑퍼짐한 것부터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집구석에서 컴퓨터만 해가지고 피부가 뽀해. 발을 보여줘. 어. 발 고증이 미쳤다고. 마그네슘 부족해서 눈 파르르 떨린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굵기가 너무 차이나. 쿠나이를 이쪽으로만 던졌어. 보고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 씨, 힘을 딱 풀면 샤워로 50만 원입니다. 미쳤다. 생체 수류탄까지 여기 있고. 근데 얘는 못 떼요. 아 요거 나노 강아지 좀 이따 끼는 거. 오 헐. 오 와 불도 들어와. 불도 들어와.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굳이 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찍으면. 아 지린다 야사나. 애쉬 코스프레를 하는 야살님인데요. 오버워치만큼이나 코스프레도 피지컬이 중요하네요. 그렇게 단체샷까지 찍고 이벤트를 진행할 PC방으로 향했는데요. 마그네슘 부족한 검은 양이 디바입니다. 속살이 뽀얀 아나입니다. 배에 힘주고 있는 모이라입니다. 만학도 학생 디바입니다. 여우를 먹은 키리코입니다. 유일한 남자 영웅 라이프이버입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두 번이나 잘못 들어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조금 잘못하면 어때? 끝맺음을 잘하면 되는 거지. 한번 지금 제대로 사고 쳐놓고서 수습하는 거지. 이제 긴장 빠싹 하고 그래 오늘 어쩐지 너무 풀려 있었어 사람이. 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이 일을 벌렸지 도대체? 나는 죽이자고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돼? 아니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책임을 줘야지. 여우신이랑 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늦어서. 도착하자마자 현장 교통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번호표 1번부터 15번 뽑으신 분들은 절로 가시면 되거든요. 저쪽 끝으로. 한쪽에서는 스트리머들과 5대5 이벤트를 진행했고 여기 실크로님 있어요. 실크로님이랑 사진 찍으세요. 저한테 끌린 어그로를 로드오그에게 돌렸습니다. 이쪽에서 유은님, 우기인님 사인할 거니까 열로 줄 서주세요. 한쪽에는 사인석을 마련해야 했는데 핀셋은 다 풀리고 옷이 계속 밟혀 팝콘TV 현장이 될 뻔했습니다. 두 줄로 해서 이쪽 사진 찍고 이쪽 사진 찍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조금 이따 저기 서서 같이 찍을 거거든요. 한쪽에는 포토존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현장에 오셨던 분들에게 죄송했던 게 이벤트 진행을 전부 제가 하면서 참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큰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같이 사진도 찍고 오버워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만든 자리인데 아쉽더라고요. PC방 자리에서 오버워치를 켜면 7페이지까지 가까운 플레이어가 떴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못 본 게 사실 제일 아쉬웠습니다. 와, 7페이지. 아, 방금 봤는데 폭풍이가. 롤큐와 블리자드 직원분들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수습이 되어가며 이벤트 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애쉬와 세팀, 밤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코스프레하는 의상만 몇십 킬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쉬는 거예요. 밤님이 쉬는 방법입니다. 계속 입을 가리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저날 아무것도 안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두 잔 마셨기 때문에 아가리 똥내 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개구리님도 오버워치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 대전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주셨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대화 한번 못하고 저도 이렇게 녹화된 화면으로 편집하면서 뵙게 되었는데 그날 감사했습니다. 개구리님. 개구리님과는 블리즈컨 초청으로 함께 미국에 가면서 처음 뵀었는데요. 개구리님 미담은 제가 추후에 개비어 청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도 개구리님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르세라핌 키리코 코스프레를 하신 분은 유후님인데요. 아무리 봐도 제 키리코가 더 예쁜 것 같네요. 나무네보랑만 찍고 싶거나 유후랑만 찍고 싶으신 분들은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찍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의상 한 말인데 정말 유후님이랑만 찍고 가시더라고요. 딜러 어떻게 정치할지 작당모의 하는 것 같습니다. 겐지충? 어떻게 하세요? 아, 식덕이세요? 티어 어디신데요? 마스터였었어. 뭐 다 였었대. 저도 그만였어요. 지금은 티어 어디신데요? 다이아이. 아, 그럼 다이아잖아요. 네, 맞아요. 닉네임이? 레이첼. 레이첼이요? 레이첼님 맞으세요? 한없이 무례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도 매번 성질급한 나무늘보 적고 나무늘보 그림 그려드리는데 뭔가 그럴싸하게 사인 만들자니 유난 떠는 것 같고 지금처럼 하자니 너무 조악한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10시부터는 미성년자는 PC방 이용이 어려우십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10시가 넘었는데요. 저도 10시가 넘으면 쫓겨나던 시절로 가끔은 돌아가고 싶네요. 저를 찍으시나요? 편집자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퍼펙트 나이트 저작권 이슈로 더빙을 입혀봤습니다. 나무늘보님과 일하는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오버워치는 프론즈지만 편집은 잘합니다. 그리고 솔로해요. 저작권이다. 즐거우셨나요? 네. 스트리머분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셨나요? 네. 흑역사 많이 남기셨나요? 네. 그렇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5만원 받친 것밖에 없고 사실 이거 다 준비해주시고 기획해주신 우리 늘보님이랑 우기님이랑 그 다음에 코스 제작해주신 우리 시인님 야살이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상소감 잘 들었고요. 딴 뭐 사리사욕 없이 정말 오버워치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코스프레 하겠다고 모여서 사비 들여서 비싼 돈 주고 코스프레까지 한 거거든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차고도 있었을 거고 불편한 점들도 있으셨을 텐데 또 커뮤니티에 악플 남기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글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현재 남아있는 오버워치 영웅의 영웅 수는 39. 어, 정답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오버워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 상품이 걸린 퀴즈 이벤트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워서 오버워치 쇼츠나 몇 개보다 잠들고 싶었지만 오버워치 스트리머들과의 뒤풀이 자리를 마련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제 맘대로 술 마시지 않고 친해지자는 취지의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잔 하면서 풀어진 분위기에 서로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맨정신에 어색한 시간 견디며 가까워지는 그런 정도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협소한 경험으로 느낀 바에 의하면 누군가와 술 한 잔 거치며 하는 이야기에는 과거가 담겨 있고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는 이야기에는 미래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 쓸데없는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도 준비했는데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우리가 아까 잘못 산 거예요. 미안해 누나. 아니 와, 장갑 이쁘네요. 와. 와. 신발 신을 필요가 없겠어.
되겠네. 아, 신발이 필요 없네. 참고로 제 선물은 콘돔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뒤풀이까지 끝나니 오전 6시였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느낀 하루였는데요. 키리코 코스프레를 해보자는 그 한마디가 몇백 명의 오버워치 팬과 몇십 명의 스트리머들을 만나는 자리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이나 좋은 추억도 생기고 많은 경험을 하며 소중한 사람들도 남긴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한 일임에도 감당하기 버겁고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 순간들마다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인복이 타고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을 보니 맞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세상이 참 냉정하지만은 않은 게 누군가 나에게 내밀어준 작은 손길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가 무심코 내민 손길에 이 정도로 고마워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준 1이 누군가에겐 4가 되고 누군가 내민 1이 나에게 10, 100이 되는 것이 반심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살다 보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PC방 이벤트는 어찌저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일을 안 벌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또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에 40명의 유튜버가 참가할 오버워치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꾸준한 요청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사스럽지만 2월 17일 팬미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어딘가로 표값을 내면서까지 나를 보러 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100분을 모시려다가 50명으로 줄여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10명 미만으로 오면 오버워치 하러 PC방이나 가면 되겠죠.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소소한 브이로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